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러방즈는 그 조울리핑이 두 다리를 모두 다 불구로 만들어 버렸었는데, 하여 병원에서 나오는 웬난이 두 눈은 이미 시뻘개져 있었고 이 보수심으로 활활 타올랐다고 합니다. 웬난 그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따르는 놈들도 다들 제대로 빡쳐올라서 씩씩 거리는데, 웬난아 우리 가서 연장들 챙겨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늘 그 기차역에 놈들을 때려 눕히지 않으면 내 밤에 잠이 아올 것 같다. 네, 그 제일 겁쟁이들 류수안까지 우켜나면서 연장을 챙기자는 거였었는데, 그래라 지금 우리 당장 가서 연장들 챙기고 오늘 새벽 이 해가 뜨기 전에 놈들 아지트를 기습을 하는 거다. 자 가자.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었었고 이놈들은 이 자전거 페달을 겁나 밟아서 연장들을 챙기고는 또 곧장 기차역으로 향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이 기차역이 도둑놈들 아지트 쪽은 어떠했을까요? 사실 류알룸은 이미 외난한테 찔리고 아지트에 없었고 조직이 넘버2인 러방즈가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. 기차역 아지트에는 이 주먹을 좀 쓴다는 간부들 8명만 있었고 나머지 다른 좀도둑들은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8명은 이 잠은 안 자고 술자리를 만들어 놓고 진하게 한잔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, 자 러방즈 형님, 그 류알룽 형님 말입니다. 이제 너무 늙어서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우리 에이스 주먹들 8명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고작 5놈만 태탕하다니, 그렇게 물러 터져서야 어떻게 이 험한 기차역을 계속 지키겠습니까? 아니면 러방즈 형님이 류알룽을 제치고 이 거사를 이어받는 게 어떻겠습니까? 그럼 우리들은 항상 이 형님이 곁에 있겠습니다. 그러자 러방즈는 이 살짝 놀라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안돼 안돼, 우리 길바닥이 아무리 변해서 이 쓰레기장이 됐다 해도 내 주변에서는 배신이란 게 없다. 황팅리 어르신이 남긴 제도 다들 잊었니? 시키는 거다 그냥 열심히 하고 다시는 이러한 얘기 꺼내지도 말라, 알았니? 그 시절에는 이 다들 서로 물고 뜯고 하던 대혼란이 시대였었는데, 그래도 이 러방즈는 복이 두는 의리를 지키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다들 수근수근 되면서 이 진하게 한잔하는데 말입니다.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문이 열리는 거였었는데, 하지만 이놈들은 정작 그 누구 하나 신경을 쓰는 놈이 없었는데, 누가 그냥 화장실로 갔다가 돌아왔겠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술게임을 하면서 이 퍼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. 심지어 외난이 이미 그들 뒤에까지 다 왔는데도 그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쓰는 거였었는데, 그래 술이 어떻게 잘 넘어가긴 하니? 그러자 그래 잘 넘어가고 말고 아주 달달하다. 근데 눈이 누구야? 사실 러방즈는 외난 일당을 처음 보는 거였었기에 잘 몰랐었는데, 하지만 그의 곁에서 이 술을 마시던 한 놈이 이 올려다 보더니 째그랑 하고 술잔을 떠고 버리는데, 형님 이놈들이 바로 그 낮에 우리를 기습했었던 놈들입니다. 뭐? 그제야 러방즈 일당들은 이 술잔을 확 뿌리면서 연장들을 챙기려 했었지만, 네 이미 늦었다는데, 러방즈가 자신이 망치를 찾는 순간 그 짱쥐니 도끼가 먼저 확 날아 들어오는데, 이어 쿵쾅쿵쾅쿵쾅 하고 안에서는 한바탕 대난투가 벌어졌었고 미처 무기를 못 챙긴 러방즈 일당들이 이 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어 불과 몇 분 만에 갑자기 조용해졌었고 그 안에는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러방즈 일당들은 다들 칼에 베이고 이 드라이브에 찔려서 신음하며 누워 있었는데, 얘기해라 너네 대가리 류알룽이 어딨니? 웬 나는 그 러방즈의 머리채를 꽉 잡아들고 이 비수를 갖다 대며 묻는데, 그러자 너희네 이 비겁하게 기습이야 싸내면 정정당당하게 다시 붙던가. 오케이 말이 안 통한다 이거지. 다 방법이 따로 있지. 야들아 이놈을 끌고 가자. 웬난 일당은 그 러방즈 머리채를 쫙 끌면서 이 개처럼 질질 끌고 나갔다고 하는데, 여한 아무도 없는 이 오솔길로까지 끌고 가서는 또 묻는데, 이곳에는 너희네 쪽 애들이 없다. 이제 쪽팔릴 일이 없겠지. 자 얘기해봐라 너네 대가리 지금 어디 있니? 그러자 러방즈는 이 겨우겨우 다 시들어가는 목소리, 말 그만해라 말 무었다 아이가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허추 이놈이 그래도. 그러자 짱준이 처음 나서는데, 뭐 그만해라 말 무었다 아이가 네가 뭐 장동건이냐 이놈아. 짱준은 이 도끼로 그 러방즈 왼쪽 얼굴을 향해 확 내리찍었다고 합니다. 전하는데 의하면 할빈 흑사회의 러방즈의 이 왼쪽 얼굴에 도끼 자국이 엄청 크게 남아있다고 하는데, 이게 바로 그때 짱준이 찍은 거라고 하는데,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할게요.
그만하세요. 네, 아무리 의리에 강한 롱빵즈라 할지라도 이 진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놈들 앞에서는 두 손 들어 항복하기 마련인데 류한롱이 지금 난강 구역이 제2인민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. 302호의 말입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왕후고가 이 뾰족한 드라이버를 들고서 이 앞에서 흔들흔들 거리더니 그 러빵지 어깨 박중국 향해 쿡 쑤셨다고 합니다. 진짜야? 너 만약 헛소리를 지친 거라면 내 이 다음에는 이 드라이버로 네 눈가리를 파버리겠다. 들었나? 이 왕후고 또한 웬남과 함께 감옥에 한번 다녀온 뒤로부터는 점점 더 악랄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 나중에는 그 웬남과도 별 차이가 없는 지독한 놈으로 된다고 합니다. 이어 그들이 떠나려 하자 이 롱빵즈는 형씨들 내를 여기다 그냥 버리고 가면 아이 되지. 내 이제 흘릴 수 있는 피가 얼마 남지 않았어. 이대로 두면 나 죽소. 병원이 좀 데려다 주오. 하지만 이놈들은 뭐 들은 채도 안 하고는 다들 흥얼흥얼 거리면서 떠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 러방즈는 이렇게 피가 말라서 죽었을까요? 네, 이놈이 명은 참으로 길었다고 합니다. 옷을 겨우 벗어서 이 피가 흐르는 부위들을 꽉 잡고는 이 발발발발 기어 나왔다고 하는데 이어 자신을 찾아다니던 부하놈들한테 발견되어서 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아주 뭐 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러방즈 쪽은 이러하면 끝났는데 그럼 류알롱 쪽은 어떠했을까요? 맨난 일당 5명은 또 자전거를 잡아타고는 류알룽이 이번에는 병원으로 이 냅다 달렸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병원에서는 이미 불도 다 껐었고 이 출입 금지를 하였다고 합니다. 때는 이미 새벽 3시쯤이었으니 오죽하겠나요? 맨난 일당이 병원 문을 열고 상큼상큼 들어가는데 문득 당직을 서던 경비원이 이 웅크리고 자다가 발떠덕 일어나는데 거기 누구요? 이 새벽에 방문한다고 아이돼 내일 낮에 이 제대로 등기를 하고 들어가시오. 하지만 저왜 나는 뭐 보는 척도 안 하고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그러자 어이 거기 서보시오. 경비원이 웬 나를 잡으려 하자 이 짱주인이 그 경비원이 머리통을 확 거머쥐더니 이 채상 위에다 뚜앙 하고 박는 거였답니다. 이 허리 뒤춤에서 이 도끼를 꺼내서 그 경비원이 코 앞에 이 채상에다 꽝 하고 박는데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해라. 불똥이 너한테 튈 수도 있다. 류수왕아 너가 여기 남아서 이놈을 감시해라.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냥 찍어버려라. 알았나? 그렇게 그들은 이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때 류왕 룽 쪽에서는 어떠했을까요? 이놈이 병실에는 두 명이 부하와 이 한 명이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. 부하놈은 이미 눈을 감고 자고 있었고 이 아가씨는 그 류알룽이 몸을 닦아주면서 간호를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. 어때요? 좀 괜찮은가요? 그러자 류알룽은 참으로 이거 죽을 맛이다. 그 웬난인지 뭔지 아는 놈들이 참으로 악질이다. 이 싸네들은 종이 한 장 들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떡 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데 이 내는 꼼짝을 못 하겠구나. 그러니 응? 너가 좀 어떻게 좀 해봐. 류알룽 이놈은 이 죽기 직전까지 칼을 맞았어도 아직 그 수컷이 생각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데 그러자 아가씨는 허허거리면서 이 슬슬 올라타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응? 뭐야? 사실 그 병실 안에 불을 이미 다 꺼놨기에 그들은 이 누가 들어왔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뭐요? 이 늦은 시간에 닌겨를 갈 일이 있어? 하지만 몇 명이 이 성큼성큼 달려 들어오더니 그 류알룽이 두 부하놈이 모가지에 빗으로 확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움직이지 말라. 너희네 피라미드한테는 이 볼 일이 없다. 근데 딱 죽고 싶다면 어디 한번 움직여 보던가. 그러자 이 두 부하놈은 잠에서 제대로 깨지도 못하고 멍해하는데 그러면 이때 웬남과 류알룽 쪽은 어떠했을까요? 너야? 에? 사람을 찾아서 나이 쩌우거의 두 다리를 불구로 만든 놈이 뭐라고요? 사실 류알룽은 이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바그 러방즈가 조직인 맨즈를 위해서 이 혼자서 벌인 일인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악마 같은 웬난이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앞에 떡하니 나타나다니 저 웬난 어르신 저 100%로 졌습니다. 그리고 저 또 100% 꿇었어요. 퇴원하기만 하면 이 곧바로 조우 사장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꿇으려 했었거든요. 하지만 내 그 부하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설친 겁니다. 정말이요 어르신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웬 나는 이 비수를 쫙 빼들면서 자신이 옷에다가 쓱쓱 닦아대는데 걱정 말라. 너희 그 미쳐 날뛰던 부하놈이 이미 저 위쪽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 거다. 그러니 이제 너만 올라가면 돼.
사실 왜 나는 이미 그 러방즈를 죽였는 줄 알았다는데 그 소리를 들은 류알룽은 더더욱 부들부들 떠들대면서 이 두 손을 샤샤샤샤 빌어댔다고 합니다. 제가 전에 황팅리 어르신을 모시며 이 전국에서 날아다녔었는데 이 어르신들처럼 쓰인 형님들은 또 처음입니다. 자 이러는 게 어떻겠습니까? 저희 그 기차역 나와바리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류알룽 또한 형님을 두목으로 모시겠습니다. 제발요. 류알룽 이놈은 아주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늦었다 이놈아. 왜 나는 이 콰콰콰콰 그냥 분노의 난도질을 해놨다고 합니다.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? 네, 이 병원 안인데 웬만하면 응급치료에 금방 들어갈 테고 또 그러면 웬만하면 살겠는데 하지만 저 왜 난 이놈은 무조건 살려둘 생각이 없이 아주 칼탕을 쳐놨다고 합니다. 결국 의사들도 그 류알룽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뒤돌아섰다고 하는데 그렇게 류알룽은 이 당장에서 목숨을 잃고 즉사했었다고 합니다. 이후 왜 난 일당은 이 부랴부랴 현장을 떴었고 경찰 현장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. 경찰들은 류알룽이 부하들 진술을 통해서 이는 웬나 일당이 한 짓이란 걸 금방 알게 되는데 하지만 이놈들이 대체 어디로 도망쳤는지 이 알기가 막막한데 하여 그 부하놈들이 제보를 하여서 이 조울리핑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너가 조울리핑이야? 우리 하얼빈 경찰들이다. 너랑 함께 잘 놀던 저 웬나 일당 지금 어디 있니? 어? 빨리 불어라. 예. 그러자 조리핑과 이 함께 입원하고 있던 짱깡은 화들짝 놀랐는데 왜난 일당이요? 왜요? 그 경찰들이 분위기가 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조리핑은 급급히 묻는데 왜야? 그놈들이 사람을 죽였다.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류알룽을 아주 칼탕을 쳐놓았어. 너가 그렇게 하라고 이 사주한 게 맞지? 칼탕이요? 그러자 조울리핑은 물론이고 이 곁에 있던 짱깡까지 시겁하면서 등골에서 식은땀이 좌르르 흐르는데 맨날 일당들이 이제는 이 건달들을 잡아 패는 것도 모자라서 살인까지 한다고? 이놈은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 10배는 더 막 나가는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보통 흑사회 깡패들은 이 기껏해야 냅다 두들겨 패버리고 손가락을 하나 자리든가 뭐 아니면 다리 하나를 불구로 만들지 웬만해서 이 살인은 안 하거든요. 하지만 조울리핑은 이 우물쭈물하면서 그 외난이 주소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였었는데 너 지금 이거 죄를 짓고 있는 거다. 감히 살인범을 숨겨? 너도 상처 다 나으면 이 경찰서에 한번 들려라. 가자 우리는. 경찰들은 이 조울리핑이 입을 안 열자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 우두루 몰려 나갔다고 하는데 어떡하지? 어떡하면 좋지? 조울리핑은 대뜸 그의 부인한테 요 조용한 일 하나를 시키는데 빨리 영화관으로 달려가서 그 외난한테 이 사실을 전해라. 지금 경찰들이 찾고 있으니 빨리 이 무조건 도망을 치라고 말이다. 그리고 지금 우리 수중에 있는 모든 현금을 이 놈들한테 다 줘서 자비로 하게 하고 네, 이 조울리핑은 그야말로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인데 조울리핑이 부인은 얘기를 듣자마자 막 달려서 그 영화관에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. 왜 나나 빨리 도망쳐. 지금 이 경찰들이 너희를 찾고 아주 난리가 났다. 그러면 왜나 일당은 과연 그 영화관에 있었을까요? 네, 이놈들 진짜로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사람을 죽이고 뭐가 이리도 당당한지 그 영화관 안에서 술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만하면 이게 깡이 너무나도 크다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생각이 짧다고 해야 될까요? 하지만 이때 문이 갑자기 발캉 하고 열리면서 이 경찰들이 권총들을 축켜들면서 우르르 몰려드는 거였답니다. 나도 꼼짝 말고 이 대가리 숙여라. 류알룽을 살인한 살인죄로 즉시 체포한다. 좋게 얘기할 때 무기들 다 버려라. 그러면 이 경찰들은 어떻게 이 한밤중에 이리도 빨리 찾아온 거였을까요? 네, 그들은 이 조울리핑을 상대로 계략을 하나 쓴 거였다고 하는데 이 경찰들은 고의로 조울리핑이 병원에서 이 급급히 나왔으며 그 병원 밖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아니면 이 한밤중에 어디 가서 웬난이 있는 곳을 이렇게도 빨리 알아내겠습니까? 사실 이 하얼빈이 경찰들은 바보는 아니듯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면바로 잡힌 저 웬난은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